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풀 스쿼트와 하프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풀 스쿼트와 하프 스쿼트를 알아보기 전에요, 풀 스쿼트가 뭐고 하프 스쿼트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동영상 보셨다시피 완전히 끝까지 앉는 스쿼트를 풀 스쿼트라고 하고요, 무릎 각도가 90도까지 만들어지는 거를 하프 스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뼈는 아니고요, 가짜 뼈입니다. 아니, 야,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리 위쪽에 있는 이 뼈를 대퇴골 혹은 넓다리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이 두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킨 드실 때 닭다리 뜯잖아요. 그때 큰 닭다리 뼈 바로 옆에 실 같은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종아리 뼈입니다. 풀 스쿼트의 모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의 각도죠. 풀 스쿼트는 완전히 끝까지 앉기 때문에 발목 각도도 더욱 깊어지고요, 무릎 각도도 9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흔히 무릎이 발 앞쪽을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프 스쿼트는 간단히 생각해서 이 대퇴골의 각도가 바닥과 수평할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쿼트 모션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발목 각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 보통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풀 스쿼트와 하프 스쿼트의 큰 차이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내가 풀 스쿼트와 하프 스쿼트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풀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근육들이 발달이 되고 하프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근육들이 발달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단순히 경험과 느낌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왜 그렇다고 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제가 왜 그런지, 왜 그래서 그 근육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혼자 운동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스킵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죠. 스쿼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역학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그중 모멘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모멘텀이란 축과 작용점의 수직거리를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크라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토크란 회전력을 뜻합니다. 이 회전력은 모멘텀과 힘을 곱한 값으로써 모멘텀이 커지거나 힘이 커졌을 때 회전력이 강하게 됩니다. 몽키스패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각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모멘텀에 대한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9, 두 번째 그림은 8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림과 2번 그림의 토크, 즉 회전력을 비교해보면요, 1번 그림의 모멘텀이 더 길기 때문에 1번 그림에 걸리는 토크가 더 강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느껴보셨을 거예요. 몽키스패너를 돌릴 때 2번 그림처럼 하면 힘이 더 들게 되죠. 1번 그림처럼 해야 힘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체에 이제 적용할 건데요, 아까 배운 역학 개념을 스쿼트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바벨입니다. 아까 배웠던 작용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되짚어보면요, 작용점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길었을 때 토크, 즉 축에 걸리는 회전력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풀스쿼트와 하프스쿼트 시 무릎관절과 엉덩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비교해 볼 겁니다. 먼저 엉덩관절입니다. 엉덩관절의 경우 풀스쿼트보다 하프스쿼트의 모멘텀이 더 길기 때문에 하프스쿼트 시 엉덩관절에 걸리는 회전력은 풀스쿼트의 회전력보다 더 큽니다. 반면 무릎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비교해 봤을 때 풀스쿼트 시 무릎관절의 모멘텀이 하프스쿼트 때보다 더 길기 때문에 무릎관절에 걸리는 토크는 풀스쿼트 때가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크는요, 회전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전력은요, 인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관절의 굽힘 토크가 많다는 뜻은요, 그만큼 팔꿈치 관절을 굽히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거를 스쿼트에 적용해서 이해해보면요, 하프 스쿼트 때 엉덩이를 피게 하는 근육들이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되고요, 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을 피게 되는 근육들이 더 많은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역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지만 어떤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근육이 발달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결국은 토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관절에 토크가 많이 걸린다는 뜻은요. 그 관절을 움직일 때 쓰는 근육들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프 스쿼트를 할 때 엉덩 관절에 더 많은 토크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풀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관절에 더 많은 토크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프 스쿼트를 했을 때 엉덩 관절에 더 많은 토크가 걸린다는 뜻은요. 그만큼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풀 스쿼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풀 스쿼트는 무릎 관절에 많은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피는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프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근육이 발달하고 풀 스쿼트를 했을 때 어떤 근육이 발달하는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근육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릎 관절을 피는 근육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말로는 넓다리 내갈래근이라고 하고 구용어로는 대퇴사두근, 영어로는 쿼드라이셉스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근육이 중간광근, 신용어로는 중간 넓은 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vastus intermedius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대퇴직근, 넓다리 고든근, 혹은 rectus femori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넓다리 고든근을 중심으로 안쪽에 붙어있다면 내측 광근 혹은 안쪽 넓은 근, vastus medialis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근육들은 외측 광근 혹은 가쪽 넓은 근, vastus laterali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근육들은요, 무릎을 펴는데 주된 작용을 하는 근육들입니다. 풀 스쿼트 시 하프 스쿼트보다 무릎 관절에 많은 토크가 가게 되니까요, 이 근육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되겠죠.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풀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이 근육들만 발달되는 건 아니에요. 풀 스쿼트에서 올라오면서 하프 스쿼트 자세를 거치기 때문에 하프 스쿼트 때 사용되는 근육들도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프 스쿼트는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풀 스쿼트보다 집중적으로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을 타겟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은요, 크게 대둔근이 있습니다. 신용어로는 큰 볼기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글루투스 맥시머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뒤넓다리 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햄스트링은 크게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미그룹과 바이셉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세미그룹들은 요것들입니다.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을 세미텐디노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글말로는 반힘줄근, 구용어로는 반건향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영어로는 세미텐디노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벗겨내게 되면 반막모양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구용어로는 반막양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세미멤브레노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쪽에 위치한 근육들은 바로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인데요. 신용어로는 넓다리 두갈래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긴 머리와 짧은 머리로 나눠져서 긴 머리는 엉덩이 편과 무릎 굽힘을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머리는 엉덩 관절에 붙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근육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스쿼트만 했을 때 한 가지 근육만 발달된다, 이런 다친 사고 방식을 갖고 운동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인체는 움직일 때 모든 근육들이 협응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하프 스쿼트라든 풀 스쿼트라든 모든 근육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풀 스쿼트만 한다고 해서 무릎을 피는 근육들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프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엉덩 관절을 피는 근육들만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복합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스쿼트를 했을 때 특정 근육의 느낌을 잘 못 받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앉는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 근육을 더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운동을 하실 때나 아니면은 퍼스널 트레이닝 1대1 수업을 받으실 때 이게 왜 그렇고 어떤 근육이 왜 자극을 받아야 되는지 항상 의문점을 가지시고 수업을 받거나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직접 답을 구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몸을 맡기는 것도 있겠지만요, 전문가에게 몸을 맡길 때조차도 내 몸을 함부로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업을 받으실 때 이 수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받는 거고 어떤 근육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건지 꼭 이해하시고 수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